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는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냥 외계인이다 생각하면 아주 속이 편해집니다. 경험한 사회구조가 다르면 의식이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차이를 없애려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죠. 즉, 내가 하는 건 상대방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나와 남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외계인 취급하고 넘어간다면 쓸데없이 짜증낼 필요가 없어지고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도 쉬워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들이 자기 방식을 강요하다가 심한 갈등 구조를 갖는 일은 허다합니다. 크메르 루주 폴포트, 공산주의자인 그는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입고 자고 먹고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다가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 직장, 그 종교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와 남은 다릅니다. 그것만 인정하시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을 부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